안녕하십니까, 박경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작을 하게 되네요. 이제 이거는 앞서 이제 강의를 했다시피 이제 우분투 18.04 버전에 대해 그 버전에다가 QT 5.10.1을 설치를 한 개발한 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실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는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다 어떤 남들에게 보일 만큼 좀 어느 수준이 안정화 된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소스를 딱 표시하면서 실제 제가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 소스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뭐 우분투니까 좀 전에 요걸 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고 이렇게 이거 설정 누르면은 우분투에서 이제 윈도우 말하자면 윈도우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중요한 번 업데이트, 추천하는 업데이트, 뭐 백버터 업데이트 이렇게 뭐 있어서 제가 깊숙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전마다 뭐 의미가 다 다르고 눌러보면은 이것들이 각각 그 시기마다 이게 판마다 표현이 달라갖고 좌우간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는 이제 이 버전 업데이트 하는 것을 솔직히 요즘은 꺼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잘 동작하면 다행인데 동작을 안 하는 수가 있었어요. 지난 3년 정도 우분투를 제가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로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 켜지는 거예요. 개발자에게 개발 툴이 안 켜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밥줄을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스냅샷을 걸어갔고요. 여기 저 마지막 상황을 항상 이렇게 백업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업데이트 해갖고 이상이 없을 때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요거 지금 강의하기 전에도 잠깐 지금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다 업데이트해서 이상이 없이 동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방금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집에서 지금 이제 작업을 유튜브 교육을 하려고 지금 잠깐 지금 준비를 해갖고 뭐 마이크도 설정하고 뭐 아무튼 애들도 없고 이제 조용한 상황에서 이제 가능한 해야겠다 해갖고 지금 가능한 노이즈도 없게끔 등도 해보고 아무튼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요 유튜브는 순수하게 이제 저처럼 어렵게 배우신 분들이 잘 쉽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했고요. 업데이트한 다음에 좀 제가 이제 소스 같은 것들을 이제 SVN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SVN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요거 SVN 서버도 제가 구축해갖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집에서도 이렇게 소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 최신 버전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뭐 며칠 동안 작업한 거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작업한 게 이렇게 집으로 이제 받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지면은 다시 리로드 할 거냐고 이제 요 QT 크리에이터에서 인식을 합니다. 리스토어 하면 오픈된 것들이 이렇게 인식이 다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QT가 5.7도 있고 5.10.1도 있고 지금 최근에 5.12가 나왔습니다. 5.12가 나왔고 5.12가 나왔는데 5.12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5.12 뭐 크롬을 열어갖고 이제 이거 제가 페이지만 열겠습니다.
IT.io라는 홈페이지를 열면 QT.io 홈페이지가 이제 나와요. 제가 지금 그 화면 해상도를 지금 FHD 아니고 하프로 해가지고 가능한 보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좀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조금 영역만 지금 보이느라고 지금 해상도 좀안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QT가 있고 QT 홈페이지가 있고 이제 디벨로펌 해가지고 다운로드 바이프 뭐 이거 이제 좀 대부분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제일 이제 리파인드 퍼포먼스 베터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뭐 5.12점 어베일러블 나오 지금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눌러봤거든요. 현재 뭐라고 어느싱 하라 봤더니 이제 5.12가 나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그5.10 나온 다음에 5.12 나온 게 상당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업데이트가 릴리즈가 돼서 좀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블로그 릴리즈 이게 딱그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보면은 5.12 이게 LTS가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요. 5.12는 현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준비됐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 5.12가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게 헤드라인이죠. 이제 그러니까 5.9.7을 기준으로 해서 5.기준을 해서 한 2,000개의 버그, 2,000버그 뭐든 2,000버그 그러니까. 2000개 이상의 뭐 버그를 잘 수정했고 퀄리티 뭐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뭐 개선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5.6.3을 기준으로 해서는 5000개 이상 오버 5000 오버 5000이라는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과거의 버전보다 지금 많이 좋으니까 지금 이게 좀 5.12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5.12가 나와서 얘네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거 저 개인적인 그뭐뭐 의구심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일단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 QT는 잘 계속 신버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게 오픈소스로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오픈소스로 계속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제가 5.7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걸 배포한 게 있는데 그게 5,000개 이상 버그가 있다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근데 뭐 버그 없는 뭐 툴은 없죠. 버그 없는 툴은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버그가 있었다니 이거 자랑은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버그 픽스 리스트를 쭉 보여주던가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뭐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래서 그 얘네들은 그냥 계속 패치만 나와가지고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뭐 5.6 뒤에서 3, 1, 2, 3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럴 때마다 뭐 작은 뭐 버그만 패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기능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두 번째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곤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새로운 뭐 뉴스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뭐 번역을 해볼까요? 뭐라고 번역이 되나? 구글 번역기. 자, 5.10점 LTS가 출시가 됐고요. 연말에 맞춰 오늘 뭐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지원할 LTS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장기 지원 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 QT LTS 버전인 5.9.7 이후 2000개가 넘는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5.633 이후로 5000개가 넘는 버그 수정을 합니다. 예. 물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향후 패치에서 5.12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근데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도 같은데 버그하고 이제 뭐 퀄리티에서 좀 올랐다는 얘긴데 어쨌든 뭐 사용하는 기능 그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버그가 많이 된 건지 아니면 계속 그뭐
큐티킥이라든지 뭐 HTML 관련, QML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분야의 법을 많이 수정했는지 그건 제가 알 길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이걸 참고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우분투 18.04에서 엔터 치고 1234 치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좀 목이 좀 막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 신버전으로 이제 QT를 깔면은 옛날 소스에 대해서는 워닝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뭐 제가 이거 몇만 개를 다 수정을 하느라 시간 많이 걸리긴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옛날 소스 한번 열어볼게요. 옛날 뭐 이제 보안 인증 과정 때문에 옛날 시소스 암호화된 걸 보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기 좀 여기 먹을 봐서 이 빨간색 나온 것들이 다 이제 워닝이에요. 워닝. 이거 이러면 안 되면 이런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이거 이런 식으로 워닝이 겁나 많았어요. 옛날 소스를 딱 보면은 C++, C1 규격으로 보면은 겁나게 이렇게 지금 개발자 입장에서 황당해질 만큼 이렇게 좀 많은 워닝이 떠요. 이제 그래서 아 도대체 이거 뭘 어쩌라는 얘기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기존 소스를 내비둘 건가? 아니면은 이제 이게 C++, C1 규격으로서 이제 그 발리데이션을 하는 강화된 규칙이 신규 규격에 따른 것인가 고민했는데 어차피 이 대세가 이제 안정화로 가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기존에 이제 요거 저 제공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타사가 제공한 소스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내비두고요. 그냥 내두고 그제 소스만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온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전부 다그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경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워닝 뭐 수만 개 뜨는 것들을 제가 다 이거를 수정을 해야 했어요. 제일 작업이 뭐 많이 걸리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변수 타입이죠. 변수 타입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연어에서 어떤 때는 INT 이제 인티저 3 32비트 인티저 변수도 있고 32비트 언사인드 32비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타입 캐스팅 보통 흔히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뭐 가로 열고 타입 캐스팅 INT 32 하면 그냥 그뭐 바로 변환되는데 그걸 다 워닝을 내요. 이게 C++ 11에서는 타입 캐스팅을 아주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에러가 나요. 뭐그 컴포 여기 지금 QT 환경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작업을 제가 많이 진행을 해서 지금 소스들이 뭐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인데 작업 안한 것들 중에는 이제 좀몇 개씩 나타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이걸 샘플하는데 그 예를 좀 들어볼까 어떻게 설명해줄까?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워낙 느려서 이제 떴네요. 자, 빨간색 축 떴죠. 예, 이렇게 이제 뜨는데 제가 이제 속성 때문에 이지가 많이 이쪽 소스를 안 쓰는 걸로 빼있어서 아마 지금 다 완인 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그 소스를 쓰게끔 투노즐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놓고 투노즐 프로젝트 하면 저 밑에서 이제 이 투노즐이라고 하는 요거가 포함이 돼가지고 요 소스들을 포함해서 컴파일하게 돼요. 그러면 이 소스 이제 같은 프로젝트 소스 덩어리 안에서도 내가 이제 요 기능이 있고 없고 저 기능이 있고 없고 해가지고 분기로 컴파일이 가는데 이제 C 언어상의 분기 컴파일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요거 QT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상에서 소스 파일 통째로 드러내거나 집어넣거나가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한 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분기 컴파일이라는 거 소스 파일에서 어떤 줄 단위로 드러내고 가능한데 지금 저 CQT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 어셈 같은 거 해보셨거나 뭐 심플풀 해보셨으면은 C나 뭐그 메이크 파일 그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 리눅스도 쓰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메이크잖아요. 메이크 파일에서 그 소스 파일을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지정하듯이 이그 프로젝트도 다이좀이 프로젝트 자체가 다 텍스트 포맷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포맷으로 이 파일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아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안에 선바이 그저그 위뚜껑 뚫는 떠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걸 뭐 하늘 위뚜껑 뚫는 부분이 없는 장치 자동차도 있고 있는 장치도 있고 그게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옵션을 제어하는 켜고 끄고 제어하는 콘솔 박스를 기반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콘솔 박스를 개발은 난데 내가 이제 어떤 모델은 위뚜껑이 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고 어떤 모델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화면에 안 보여야 되고 관련된 소스도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니까 곧 이제 뭐그 투노즐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필요한 데는 요 소스를 추가하고 없는 데는 안 주고 그다음 근데 소스 파일하고 이제 헤더 파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화면 UI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리소스 이제 뭐그뭐 PNG 파일, 그린 파일이라든지 BMP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련된 그것들을 다 이거를 넣고 안 넣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에 여기 전반에다가 이거 이제 그 이걸 뭐 테스트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QT의 모듈들 그러니까 아 비주얼 스튜디오로 말하면 말이죠 어떤 걸 말해야 되나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 이제 옛날 그6.0 때만 해도 그 MFC 4일 DL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런타임 DLL을 넣으니까 DLL 안에 이제 그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 개만 사용하든 뭐 10개 사용하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발자가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MFC 4.2.DLL 그쪽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초보자나 아주 보수 뭐 수십만 줄에 해당되는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간에 다이 같은 그뭐 같은 이제 그 MFC 4.2.DLL 쓸 수가 있는. 요즘은 MFC 뭐 10.DLL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DLL 파일 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비주얼씨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것 같고. 근데 좌우간에, 이제 얘는 이제 그 QT에 써 있는 각종 컴포넌트는 얘기를 하냐면, 저도 델파이를 해봤는데, 델파이에도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스칼에서는 유저절이 있잖아요. 유저 해가지고 뭐, 뭐 어떤 걸 쓰겠다 하면 그것이 뭐 링크가 같이 되는 것처럼, QT에도 같은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쓸 거다 말 거다. 그러니까 아예 그래픽 관련한 출력 그 라이브러리가 아예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포 버전의 그 사이즈가 줄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이거 되고 뭐 MS SQL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려면 더 플러스를 더하기도 하고 멀티미디어 쓰려면 더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뭐 3D 렌더링, 뭐 음악 사운드카드 제어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멀티미디어를 넣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저기 사운드카드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투노즐이라고 이걸 컨피그해서 투노즐이라고 덧셈을 이렇게 덧셈 시연어 덧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저 아래에 있는 이제 투노즐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여기 저 정의된 요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원노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요 여기 주석이 처리되고 안 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 클래스 누를 때마다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갖고 원노즐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원노즐이 어디 있느냐 원노즐 쪽에 이제 개발 환경도 해상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제가 좀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예. 여기 소스들 기본 소스 위에 아 뭐야 일단 원노즐 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메인 소스도 이렇게 넣고 안 넣고 그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소스들을 이렇게 넣어서 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텍스트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이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수는 포맷인데 이제 그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에서 이제 UTF-8 코드를 사용하니까요. 케이스 5601 코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QT는 거의 UTF-8로 화면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것도 다 UTF-8로 막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뭐 저기 프린터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프린터한테 보낼 때 케이스 5601이라든지 UCKL로 보낼 때는 그런 뭐 코드 전환 변환 관련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얘기는 좀 일단 컴파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빌드 해가지고요. 예,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요걸 파티를 뒤져 재정의를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B 하면 리빌드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되고요. 이런 식으로 쫙 진행되고, 그럼 이제 요거를 밑에 요거를 다 보시면서 그 리눅스에서 메이커 뭐 유닉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 이제 대충 감 잡으실 거예요. 요거 한 요것만 한 줄만 딱 보면요. 여기 앞에 이제 CKC라고 돼 있는 요거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리눅스 자체에서 이렇게 유닉스 오픈소스다 보니까 C 컴파일이 늦으니까 이걸 빨리 캐시 작업을 하기는 그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컴파일을 한번 했던 거는 컴파일을 한번 했던 거는 그냥 소스가 변함이 없다면 바로 이제 그 컴파일 결과를 내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여기 이 C캐시라고 하는 유틸리티 R을 앞에다 넣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이제 제 경로죠. 지금 홈에 치비에 뭐 라즈피 거기 경로 안에 해가지고 지뿔뿔로를 호출을 해갖고 지뿔뿔 호출해서 이렇게 지뿔뿔이라는 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가지고 하되 5C는 컴파일만 하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ARM V7A 명령어 체계로 할 거고 ARM 계열이고 뭐 썸인터넷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들이 다 전부 이제 컴파일러에게 어떤 코드로 컴파일을 해라 코드가 뭐냐 머신 코드를 뭘로 할 거냐 언어 CPU 이게 우리 초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인텔에서만 하니까 인텔 뭐 인도에서만 하니까 뭐 무슨 변신이 그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C 언어 이제 다양한 이제 펌웨어도 개발해 보시고 뭐 저기 그 리눅스도 해 보시고 뭐 이것저것 다해 보신 분뭐 OS 2라든지 뭐다해 보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아마 멘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뭐그 지금 현재 이게 크로스 컴파일 하는 성향인데 이제 그 PC 그다 정리를 하면 그니까 초보자를 위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PC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말하죠. 퍼스널 컴퓨터를 하면 지금 인텔 머신이 있고 이제 맥 지금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만든 건 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라고 해서 사과 그림 하나 딱 있는 그 노트북 요즘 좀 보이긴 하는데 개발 환경이라든지 게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은 거의 이제 안 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게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거의 애들 99%가 다 이제 그 인텔 것만 써요. 왜? 학교에서 그 윈도우용 그 숙제만 내줘요. 선생님들이 윈도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리눅스 깔아 쓸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낼때 아리한 걸 가지고 뭘 만들어 올라요. 또 숙제도 뭐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가지고 뭐 해오래요. 그러니까 제가 리눅스만 딱 깔려 있는 PC 컴퓨터 조립을 가능하지만 리눅스를 깔아놔도 우리 애들한테는 게임을 못하게 할수 있어요. 리눅스만 딱 깔아놓으면 리눅스용 게임이 없으니까. 근데 리눅스만 깔아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학교 숙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또 윈도우를 깔아야 뭐 아량을 좀 주소서 아량을 사서 돈 사서 쓰고 있고요. 오피스도 뭐 사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먼저 샀는데도 기억도 잘안 나고 아무튼 그래서 뭐 V3 같은 것도 또돈 주고 타고 애들한테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기가 좀 달나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좀 투서가 좀 없어요. 뭐말 잘하면은 뭐 있겠어요? 예, 말 잘하면 정치인 같은 거 하는 거죠. 뭐 팀장이라 하죠. 뭐 개발만 잘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3분 47초 만에 리빌드홀이 됐어요. 3분 47초 만에 리빌드홀이 됐는데 왜냐면 컨피그레이션 바뀌었으니까 소스도 제가 바로 받았잖아요. 그죠? 제 컴퓨터 3분 47초가 걸렸고 다시 한번 컴퓨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오브젝트 파일도 생겼을 거고 막그 결과로 다 링크가 다돼 있으니까
이런 이제 C캐시에서 이렇게 집을 예 이렇게 요컴 요게 요만큼이 컴파일러를 호출한 컴파일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홈 경로에 칩 안에 라스피 안에 툴 안에 이렇게 2708이라는 이런 거요 경로 안에 요 경로 64비트용 경로 안에 있는 요 파일을 호출해서 컴파일만 하기를 이렇게 이런 옵션으로 컴파일을 하고 또 이제 미리 디파인을 하기를 BNS는 7뭐 ICR ID는 2뭐 이게 데스크탑 타입 이런 거 넣어서 디파인을 그 정의한 상태에서 그 하고 인클루드 폴더는 요 폴더 뭐 이렇게 폴더들이 해서 하고 그 결과로는 요런 실행 파일로 이렇게 옵젝트 파일 그 .mov 파일로 만들어내라 뭐 이런 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저도 처음 이거 저요 줄을 다 이해하려고 뭔 소리인가 할때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가스 점 가스 필링 점 CPP 점 여기 앞에 MOC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MOC가 뭐냐면은 이 QT 그러니까 아 이거 뭐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써보신 분 되면 리소스 파일 만들잖아요. 그 다이얼로그 폼 같은 거 폼이라는 델파이도 폼 있고 비주얼 베이스도 폼 있죠. 폼에다가 그 버튼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예, 막 백문의 불여일견 일단 폼을 한번 봅시다. 폼이 뭐냐? 이 폼이 뭐냐면 아까 지금 요걸 보여드 그 다이얼로그 가스 점 다이얼로그 잘못 찾고 있는 건지 뭐야? 어디 갔어? 화면이. 이제 활명이 다른데 제가 엉뚱한 걸 찾고 있습니다. 가스 필릭 뭐 이렇게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이거 눌러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저 이렇게 이런 폼들이 있어요. 폼. 야, 뭔지 아시겠죠? 화면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무엇을 버튼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폼이에요. 그 윈도우 쪽에서는 리소스가 되는데 그 윈도우 소스 같은 경우에는 폼 자체를 컴파일을 안 하는데 요거는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걸 한번 열어보면 그냥 열어볼 그 요거가 이제 소스 레벨 상으로만 이제 그 MOC 다이얼로그에서 이걸로만 바뀌니까 이거를 열어봐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나? 궁금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야 지금 또 옛날 거 로고도 있고 그러네. 이래가지고 출력하네. 릴리즈. 지금 디버그로 컴파일한다. 릴리즈로 컴파일했나? 릴리즈로 컴파일했죠. 릴리즈로 컴파일하면은 여기서 릴리즈로 가갖고 MOC 다이얼로그 인필링이라고 하는 파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보면 여기도 이제 화면 해상도 적으니까 아주 답답하네요. 다이얼로그 이게 MOC라고 이제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C나 터보 C나 이제 블렌더 계열 같은 경우는 CPP 파일을 컴파일하면 OBJ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소스를 컴파일을 해서 실제로 내부적인 그 소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제 QT는 상당히 독특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이얼로그 가스 필링이라고 하는 이제 소스를 컴파일한 건 여기 .mov 파일로 생겼고요. 그래서 MOC 다이얼로그 가스 필 어디 갔냐 제가 자주 안 들어와 갖고 이렇게 소스들이 있어요. 그 다이얼로그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귀찮은 얼마나 귀찮지 정말 MOC 다이얼로그 가스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텍스트 편집기 열면은 기본적으로 UTF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래, 메타 오브젝트 코드 프롬 리딩 시플풀 파일 해가지고 요거 소스 코드가 어디 있었고 해서 이제 요거를 QT 5.10.1을 제가 QT 5.10.1을 크로스 컴파일 거기서 이제 빌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요 소스를 QT 5.10.1 이라는 녀석이 소스 코드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경고가 나왔네요. 이제 모든 그것은 다 예, 수정해봐야 다 날라간다. 날라가니까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헤더 파일 제가 했던 것들하고 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이 뭐 보면은 상당히 사뭇 다른 게 형태로 뭐 이렇게 소스 코드가 돼 있어요. 보면 그 윈도우에 보면은 온 타이머라든지 온 체인지라든지 그 이벤트 핸들러도 있잖아요. 그 이벤트 핸들러는 보통 윈도우즈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메시지 뿌리는 놈이 그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 어떤 메타 이게 여기 그 함수를 잘 보시면은 여기 메타콜이라고 해가지고 요 클래스에서 QT 스태틱 메타콜이라고 하는 함수가 그 함수가 이거를 그 각각의 함수를 호출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이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벤트 핸들링 방식이 안 되는 운영체제라든지 다른 그또 운영체제마다 이제 그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 방식이 다른데 그거를 이제 다 호환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그 이벤트 핸들러 처리하는 것조차도 그이 쪽에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QT가 상당히 고생했구나. 이제 기본적인 이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요 바탕 소스를 아예 생성해내는 것까지도 이게 개발을 해버려갖고 참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함수들을 호출하기 위한 기본 이렇게 포맷도 이렇게 소스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요그 .ui 파일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오버헤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거 요 CPP 파일이 컴파일이 돼가지고서리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을 하지 않으셔도 QT를 코딩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CP 파일이 생겨서 이거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서 이 오브젝트 파일과 같이 링크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사실을 좀그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거 저쪽 건드려 봐야 다 날라가니까 그럼 요거 이점 UI 파일은 그래서 한번은 이제 요 UI 파일이 어떤 포맷인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열어봤죠. 당연히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리소스에서 이제 폼에다 넣어놨지. 폼 폴더에다가 넣었어. 그래서 지금 UI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UI 파일 열어볼게요. 뭐 이게 그래서 이 편집하기 열면은 UI가 이제 이런 식으로 UTF 파일 엔코딩으로 XML이라고 해가지고 이 포맷이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XML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 HTML 처음 공부할 때도 요거 시작이고 슬래시 위드 서면 이제 그러니까 폭이 2024라고 하는 거라고 할때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HTML에도 이렇게 포맷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저 UI 관련된 리소스 파일은 또다다 텍스트 기반입니다. 바이너리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제가 써놨던 뭐 이렇게 몇 건이나 판매할 것인지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자일조차도 그냥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SVN 그 소스 관리자 같은 걸로 봐도 뭘 수정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소스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형태로 지금 UI.UI 파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하다 보니까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랜드 뭐 델파이 뭐 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그 이게 바이너리로 돼 있어 갖고 이거 SVN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냥 구분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이 QT로 된 것, QT 이후 소스는 말 그대로 순수한 텍스트 파일로만 돼 있어 갖고 정말 SVN으로 소스 추적하기가 아주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이너리로 개념이 없어요. 바이너리로 된게 없고 순수하게 이제 텍스트 포맷으로만 돼 있어서 모든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 심지어 뭐 어떤 특정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리소스가 있는데 리소스 안에 어떤 그림을 넣는 거는 이미 그 해당 폴더에 이미지 파일만 지정을 하면은 요 이미지 그핀 이런 이미지 파일이 그냥 실행 파일에 같이 포함시켜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행 파일은 요것을 이제 이렇게 읽어드릴 때 마치 그 파일 경로에서 읽어드리듯이 이제 오픈할 수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기가 아주 이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버튼들을 그냥 그 링크만 걸어가지고 넣어놓으면 이게 그냥 실행 파일 안에 같이 포함돼갖고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실행 파일만 하나만 딱 배포를 하면 간단하게 그 어떤 이미지를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실행 파일 하나가 아니면 뭐 10기가 뭐 아니 10메가 20메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 당연히 그 실행 파일 안에 그 이런 그림 파일이라든지 각종 뭐 바이너리나 좀 이제 리더기 펌웨어들 같은 펌웨어도 지금 여기다 제가 여기 리소스에다 넣어놨는데 리소스에서 열어가지고 펌웨어를 그 리더기 펌웨어를 전송하도록 개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요저 큐티 크리에이터가 지금 버전이 얼마냐 보면은 지금 오늘자로 패치했으니까 이제 5.11.2 베이스 돼가지고 지금 큐티 크리에이터는 버전이 4.7.2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오늘 방금 이렇게 돼 있고 업데이트 이게 큐티 크리에이터가 가끔씩 업데이트가 돼요. 체크 업데이트 누르면 동영상 켜기 전에 제가 업데이트를 거절했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잘안 되네. 아무튼 이제 이거를 큐티 크리에이터를 종료했다가 오랜만에 딱 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가 가끔씩 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 신부전으로 큐티 크리에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눌러갖고 지금 어떻게 되나. 해보신 분들은 제발 좀다 이해될 것 같고 그래서 QT 구버전 쓰시다가 네? 구버전 쓰시다가 신버전으로 딱 넘어가면 그 요게 신버전으로 5.10점 넘어가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10불불 11이 되면서 여기 엄청난 수의 와닝이 이제 이쪽 여기 스크롤바에 빨간색으로 쫙 꺼진 뜨는 거예요. 10불불 11 규격에 위배됐다고 경고가. 그것도 아주 너저분해서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일일이 다 그걸 오랜 시간을 거쳐 갖고 이걸 다 작업을 해야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직 다 남아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노란색이 여기 노란색 위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이제 베이스 64 디코드 하는 소스인데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거에서 가로 열고 32T 이거 다 올드 스타일이라고 다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 저는 이제 아까 QT 업데이트 이제서야 사용 가능한데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보네요. 예스 yes, 하죠. 하면은 QT 이제 이게 QT 라이브러리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QT 크리에이터를 버전업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넥스트 누르시고 기존에 제가 이제 오픈소스로 하니까 업데이트 컴포넌트 해갖고 넥스트 누르면 기본 값이니까 뭐 그냥 넥스트만 쭉 누르시면은 업데이트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포지토리에서 하는 걸 봐서는 뭐 기트허브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배포를 하는 것 같아요.
GitHub가 뭐냐? 그거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거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분야입니다. 저는 SVN 뭐 제가 뭐 GitHub 좀 공부하다가 제가 실력이 모자랐다는 바람에 뭐 그거 다 이해도 힘들고 일단 GitHub하고 SVN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GitHub는 저 오프라인 온라인 다그 연계되는 방식으로 언젠가 인터넷만 연결되면 내 작업한 게다그 서버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은 유저들이 하는 방식에는 그 GitHub가 맞을 거로 보이고요. SVN 하게 되면 한두 명이서 같이 이제 한 프로젝트 할 때는 뭐 즉각즉각해서 또내 동료가 사고 친 것도 내가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별도로 할게 아니라 이제 그냥 SVN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지금 사람이 개발자가 몇명안 되지 한 소스를 한두 명, 뭐두 명, 세명 한다 그러면 SVN 서버로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이제 뭐한 소스를 뭐 수백 명이 한다. 수백 명이 하면은 뭐이 사람이 오늘 수정한 거나 대충 올린 버그도 있잖아요. 버그 있으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그 소스 백업은 해야 되겠고 그 서버에 올리자니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그러잖아요. 뭐 하루 뭐 사람이 24시간 뭐 앉을 수도 없으니까 그게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면은 그 GitHub 방식으로 해서 이제 로컬 컴퓨터에다가 일단 백업 차원에서 그 커밋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며칠 뒤에 그 온라인 돼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일단 GitHub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잘못 뭐 허술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SVN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SVN 하면은 이제 서로 충돌나는 거 바로 볼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게 업데이트 때리니까 4.8.12 받아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4.7. 몇이었는데 지금 4.8이라는 큐티큐레이터가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 요 제가 편집하는 요 UI 환경도 계속 저 버전업이 되는 겁니다. 좀 이게 4.7까지만 해도 요 기능이 없었어요. 4.5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야? 4.3인가? 4.2인가? 4.2? 그러니까 QT 5.7에 안에 QT 크리에이터 4.2인가 3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QT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따로 돌아가고 QT가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뭔 말인지? 아, 말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QT가 뭐 5점 방금 홈페이지 5.12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QT가 뭐냐? QT는 개발 환경이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로 말하면 MFC 같은 거예요. MFC. 예? 닷넷 프레임워크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QT 크리에이터는 뭐냐? 이거는 소스를 수정하고 컴파일러를 호출해주는 IDE 같은 거예요. IDE.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신 분, 뭐 최근 걸 쓰신 분은 IDE라 그러니까 편집하고 디버깅하는 이제 개발 작업 쳐다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IDE인 거고 그 닷넷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지금 QT는 닷넷 프레임워크하고 IDE하고가 같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QT 크리에이터는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느 날에 5.10.1이라고 하는 개발 단내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면 그요 개발 벼, 그이 아이 그 아이디 그러니까 요 에디터는 계속 버전업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가요? 비유로 말하니까 좀더 애매해지고 어쨌든 QT는 이런 녀석입니다. 근데 QT 크리에이터만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컴파일러가 없잖아요. 이 QT 크리에이터는 아까 다시 말했듯이 그 컴파일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QT 크리에이터에 필요로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공짜 툴 개발 툴이라든지 아니면 블렌더용 툴이라든지 아니면 GCC라든지 뭐 MINGW 그 기반의 GCC 컴파일러라든지 그런 컴파일러가 반드시 존재해야만이 이 QT는 컴파일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 QT 자체가 컴파일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QT는 라이브러리 덩어리입니다. QT는 라이브러리 덩어리고 그 소스를 수정할 수 있게 하고 그 UI 아까 말씀드린 UI 파일을 그거를 그 UI를 그 소스로
그 C++ 소스로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올드 스타일이라고 이제 그 이렇게 뭐 이거를 뭐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그뭐 캐스팅이라고 하는 C++ 시어너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제 뭐그 고친 소스 쪽 보면은 뭐 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캐스트. 그러니까 C++11에는 리인터프리트 캐스트 해가지고 요거를 요 TX라고 하는 요 이렇게 유니온 TX라고 하는 게 공용체인 TX 안에 BIN의 TX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트 이거를 그냥 캐릭터 포인트로 변환하라고 그냥 여기 다 가로 열고 캐릭터 포인트 가로 닫고로만 해서 타이퍼 캐스팅 하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소스를 썼다고요. 이렇게 써 놓으면 올드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삼각형을 띄운다고요. 네? 여기 뭐딱 보면은 뭐이 시멘트 이슈 뭐 올드 스타일 캐스트 해가지고 와닝이라고 띄워요. 그래서 아이 뭐야. 그래서 이거를 와닝 띄우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은 뭐냐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리인터프리트 캐스트라고 해줘야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캐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작업한 걸 보시면은 C++ 11에서 작업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캐스트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것들이 다 캐스트예요. 리인터프리트 캐스트 막 이걸 제가 일일이 늘려니까 얼마나 그냥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스태틱 캐스트도 있고요. 요거 스태틱 캐스트 뭐 리인터프리트 캐스트 요것들은 검색을 해보십시오. 뭐 어차피 검색해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된 것들이 많아요. 예, 인터넷은 이제 정보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그 구글신을 섬겨야죠. 검색을 하셨다 해보시면 구글신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구글신이 이제 어디에 계셨다고 이제 문서를 또 주시고 그걸 딱 열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 없애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토스를 딱 해가지고 하는 게 아마 뭐 몇만 개가 떴어요. 아무튼 이 와닝을.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타입 캐스팅 것들은 지금 290개를 검색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소스상에서 그 인티저 변수 뭐 용수구 롱을 인티저로 바꾼다거나 뭐 인티저를 롱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엊그저께 많았는데 그런 거를 쓰게 되면은 다 와닝이 난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우리가 만든 거의 이제 변수들, 그러니까 여기 뭐 헤더 파일에서 쓰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뭘 설명해야 될까나.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와닝이 다 뜨잖아요. 예, 와닝이 다 뜨는데 이런 변수들을 전부 다, 이런 변수들을 전부 다그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티저를 롱으로 바꾸고 그러는데 그 캐스팅 같은 걸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업들을 제가 다 진행을 했던 거고 지금 요거 최근에 작업하는 것들은 좀 문제 생기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그 와닝이 안 되게끔 다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서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 원스 이것도 지원되고요. 이 프로그래머 원스는 저기 C++, 비주얼 스튜디오에 자주 등장했었고요. 근데 이게 지원이 돼갖고 이게 뭐 뭔지 알고 지금 이거 헤더를 한 번만 인크루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쯤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문을 에러 해가지고 이제 잘못 조건을 그 프로젝트 설정 잘못하면 에러 나게끔 이런 식으로 해놨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QT 5점, 10점대로 넘어가면 발생하는 이렇게 이런 그 이런 지금 요 와닝 요게 이제 그전 버전에서는 와닝이 하나도 안 났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QT 5.7에서 5.1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와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변수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2비트 인티저로 그냥 다 통일하시고 또는 64비트 그러니까 64비트 32비트 64비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변수는 그냥 다 64비트로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각 함수마다 어떤 어디선 사인드 쓰고 어떤 데로 언사인드 쓰고 그걸 다 그냥 타입 캐스팅해서 다 이렇게 했던 거를 그걸 뭐 변환하고 호출하는 것도 다 완인이 나요. 다 완이 나서 그걸 다 이게 뭐 리인터프리 캐스팅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골 때립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변수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스에서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 전부 이제 데이터의 범위가 32비트 안에 32비트 사인드 안에 다 들어간다. 32비트 사인드만 21억 되죠. 21억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만 돼 있다. 그러면 다 그냥 그걸 바꾸고 바꿔버리면은 이 소스의 완행이 안 납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뭡니까 16비트하고 32비트 변수를 이제 16비트를 다 32비트 바꿔버리면 메모리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러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 그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인데 변수가 50만 개를 변수 나열을 한다. 근데 50만 개가 다 이제 슈트 인티저 뭐 예를 들면 16비트짜리 변수였는데 이걸 64비트로 딱 바꿔야 된다. 64비트 바꾸게 되면 이제 메모리 많이 차지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임베디드 같은 데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것만 내비두시고 나머지 소스상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거나 보내거나 할 때는 그 변수를 통일하는 게 좋다라는 게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QT는 일단 계속 버전업을 따라가야 되겠죠. 앞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5.10이 나왔고요. 5.11로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이제 그 버그들도 계속 개선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왠지 모를 버그들이 증상, 버그 증상. 아무리 내가 수정을 해도 증상이 나오더라. 그러면 당연히 QT 버그인 거죠. 아, QT도 뭐 버그가 있으니까 계속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5.12 나왔는데 얘가 또 버그가 없으라는 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적용했는데 증상이 나오면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전에 배포를 하기 전에 이거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QT는 항상 그렇게 계속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제 리스타트 여기서 해보시면 이제 이게 QT 멘테넌스 프로그램이 호출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QT 큐레이터가 업데이트된 거고 리눅스는 실행하는 실행 파일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리눅스는 참 희한하게 뭐 실행 중인 거라도 막 고칠 수도 있고 참 아주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예. 또 지금 화면이 해상도가 작아가지고 밑에 또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닫았습니다. 제가 뭐 일이 많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매번 뭐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못 드시는 말. 근데 뭐저뭐돈 벌자고 이걸 올리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뭐 어차피 개발자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만 많은 뭐 그거 하려면은 다른 제 유튜버가 돼가지고 돈 벌겠다 한다면은 아 진짜 다른 아주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요즘 뭐그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면은 좋겠지만 일단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소설 개발자를 위한 저를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한 글을 쓰는 거니까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10 그러니까 18.0 유튜브 18.04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참 글리게 하네. 18.04에서 이제 이 환경에서 이제 유튜브 한글을 하다 보면요 어려워요. 한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다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입력을 연결을 해보겠어요. 뭐 여기다가 슬래시 두개 치고
한글 한국 기도라고 우리나라 대한민민 호텔 찾잖아요. 대한민국이 찾았네. 이제 백스페이스 가볼게요. 딱딱딱. 네, 보셨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라 이게 뭐지? 저도 저기 처음 황당했어요. 백스페이스 눌러도 저렇게 쫙 가려가지고 저 화살표 윗방향 키 눌러보겠습니다. 위로 딱 누르면 이게 나와요. 아랫방향 키딱 여기 나오고 오른쪽 왼쪽. 아 이게 뭐죠? 그래서 이 차가 이게 우분투의 문제인가 했어요. 근데 저도 환영 키를 끄고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우분투의 문제인가 해서 여기 구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열어갖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누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국 계속 이제 박스팩 눌러도 잘 되죠. 여기서 잘 되는데 희한하게 아주 희한하게 여기서는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다가 막 백스페이스를 지우려고 누르면 이렇게 돼서 좀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한글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타를 안 치고 잘 입력하려고 한 번에 잘 입력해야 돼요. 대한민국 할때딱 한영키를 딱 누르고 민국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치지 않으면 지울 수가 없다. 지우려면 또 한영키를 끄고 지워야 된다는. 아, 요 불편한 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어차피 개발 툴이 그뭐 영국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큐티를 뭐몇 프로나 몇 프로나 쓰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또 그래도 해주니 감사하지 뭐. 오픈소스 이렇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 쓰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는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요그 터미널에서 이제 우분투 업데이트를 지금 다 쳐치고 지금 18.04 이것도 상당히 쓸만한 환경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뭐 소스 바꿈 개발하는 데는 뭐큰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잘 되시고 그래서 18.04하고 QT 5.10.1에서 지금 12기까지 나왔지만 또 5.10.1로 개발하는 데는 뭐 딱히 어려움이 없다. 크로스 컴파일도 가능하시고 뭐다 가능하시다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뭐그 5.7 쓰셨던 7 쓰셨거나 5.2하 때거 쓰셨던 분들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좀 소스를 방대한 소스를 다 이제 와닝을 없애려고 골 때리겠지는 하겠지만은 한번다 수행하고 나면은 뭐 잘못한 것에 잘못되고 작업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 에디터에서 보여주니까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잘못 짠 거는 바로 지적해 주니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